예, 2021년 띠별 운세, 4월 운세, 토끼띠 여러분들의 운세를 갖고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MT어 유튜브 구독과 또 좋아요, 그리고 지금도 어떤 소문을 듣고 이렇게 처음 이렇게 방문하시는 분도 많으실 텐데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운세라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그 확률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그냥 뭐 다 똑같지 않느냐 이럴 수가 있는데,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막 우리 토끼띠 들어오셨잖아요. 토끼띠 여러분들이 아니면 친지분들이 바로 이렇게 왜 이 순간만큼은 우리가 1대1이거든. 맞죠? 이런 아주 이런 동시성이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이 뭐 인연이면 인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어떤 필요한 정보, 그리고 뭔가 짚어 넘어가야 될 것들을 우리 MT어 운세를 통해서, TV 운세를 통해서 챙겨가시고 저희들에게 또 좋은 말씀들, 서로 이 각박한 세상에 흉어물을 들추기보다는 한마디 말이라도, 따뜻한 말 한마디가 결국에는 힘든 요소들, 또 부정적인 마음들을 또 이렇게 좋게, 결과적으로는 좋게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이왕이면은 서로서로 덕담 나누는 4월 됐으면 좋겠습니다. 토끼띠 여러분들, 4월은요, 자기가 속해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지역사회, 그죠? 지역사회, 그 다음에 혈연, 각종 지연, 우리가 모든 우리가 사람의 생활이라는 것이 이렇게 전부 이렇게 핏줄처럼, 한 핏줄은 아니더라도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거미줄처럼, 핏줄처럼, 또는 뭐 네트워크라고 이야기하죠. 다단계 아니고, 다단계 아닙니다. 서로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어떤 식으로든 그것이 이제 지연으로 많이 가고, 또는 학연으로 같은 어떤 친인척이라든지 다 이렇게 특징 있게 지내시는데요. 4월 달에 우리 토끼띠 여러분들은 최대한 지금 현재 자기가 속해 있는 이 환경 있잖아요. 직장 중심으로 사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어떤 관계 중심으로, 어떤 그 조직이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관계든 상관없습니다. 이 관계를 최대한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최대한. 더구나 뭐 조금 이렇게 이기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이것을 자신의 이익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또는 자신의 어떤 수익 있잖아요. 수익 활동, 어떤 일을 하는 효율성을 넓히기 위해 가지고 결국에는 소속된 단체, 그 다음에 주변 거주 환경, 특히 뭐 아파트면 그 동, 뭐 어떤 아파트 단지 있잖아요. 뭐 분여회 이런 게 있죠. 그런 것들 활용하는 거지, 말하자면. 그 다음에 이렇게 뭐 학연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다양한 지금 현재 본인이 갖고 있는 그런 인맥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하셔가지고 최대한 이렇게 이익을 창출하실 수가 있고, 창출하셔야 돼요. 이런 기회가 잘 안 오죠. 그리고 뭐 우리가 뭐 예전에 우리 뭐 저기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보험 같은 거 영업하시는 분들 보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왜 친인척부터 막 그 왜 상품 소개하시잖아요. 오프라인 이제 실제 이렇게 영업하시는 분들 보면, 그죠? 그런 거 똑같은 이치라고 보시면 돼요. 4월 달은 그래서 다소 이렇게 그런 모습들이 너무 이렇게 뭐 속이 들여다 보인다 하더라도 최대한 활용하셔가지고 자신이 이익을 만들어 가는데, 때때로는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 걸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이익을 만들기 위해서는 또 자기 희생이나 왜 좀 번거로운 일들이 있잖아요. 요구할 거 아니에요. 그 환경에서 이것 좀 해줘. 그래 뭐 네가 그래 그렇게 원한다면 또 이렇게 서로 이렇게 물물교환처럼, 그죠? 상대의 어떤 뭐 꼭 필요한 거 뭐 우리가 뭐 등이 간지러우면 등을 긁어줘야 될 필요도 있잖아요, 그죠? 약간 이런 식으로 뭔가 약간 번거로운 어떤 일들도 조금은 감수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만큼 손발은 고생이 될 수가 있고, 하지만 그럼으로 인해가지고 4월 달에 자신의 실리를 챙길 수 있는, 그래서 우리 토끼띠 여러분들은 아주 이거 회전력이 좋잖아요. 이게 뭐죠? 순발력들, 그죠? 그래서 그 환경, 그 자기가 속해 있는 그런 분야에서 최대한 좀 이렇게 많이 뽑아 드세요. 많이 뽑아 드시고, 그것이 그렇게 모나게 보인다거나 모나게 보이고 아주 뭐 나쁘게 보인다거나 하진 않을 겁니다. 잘 이렇게 서로 원만한 가운데에서도 자기 자신의 이익을 많이 챙길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어떤 효용적인 부분, 실용적인 부분, 이익 이런 것들을 관계 속에서 찾아먹지 않느냐. 이것이 4월달 토끼띠 여러분들에 대한 총 운세 되겠습니다. 처음에 99년생, 지금 23세 되고 김효생입니다. 김효생 99년생의 4월 운세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이라든지 취업운들은 이렇게 많이 열립니다. 이것은 각종 이렇게 대인관계 또는 뭐 부모님들 또는 각 선배 끌어주는 맛이 많아요. 스승도 될 수 있고 이런 분들이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그냥 그죠? 그래서 이제 추천사가 많습니다. 또는 이런 것도 돼요. 내 친구가 지금 어디에 이제 취업을 하는데 같이 하는 거 있죠. 같이 동반 군대도 동반 입대가 있는 것처럼 그런 부분에서 가지고도 뭐 친구들끼리 같이 이렇게 원서내고 같이 들어간다거나 이런 부분도 많이 볼 것 같습니다. 뭐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괜찮아요. 취업 괜찮습니다. 그다음 뭐 제일 중요하다면은 뭐 누구나 다 아시겠지만은 4월 달은 결국 이제 토끼띠 여러분들은 자신의 어떤 이익을 극대화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 관계에서 가지고도 결국 이 말은 뭐냐면은 급여를 많이 주는 곳에 가셔야 되지. 그것이 뭐 비록 차이가 얼마 안 나더라도 최대한 뭐 이렇게 월급이라든지 월급이 많이 좀 약하다면 복지라든지 그죠? 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곳, 좋은 환경으로 가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지금 뭐 취업운이 열리는 분위기니까 우리 토끼띠 여러분들은 환경에서 자기가 원하는 그런 관계 또는 뭐 대인 관계, 선후배 관계, 뭐 윗사람과 끌어주고 밀어주는 이런 환경에서 취업이 무난하리라고 예상하니까 괜찮습니다. 1987년 정묘생 35세 되십니다. 조금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힘들고 노력해도 끝끝이 잘 안 보이고 뭐 언제까지 내가 해야 되느냐라든지 그런 약간 역부족한 환경들이 점차 개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열리는 거예요. 어떤 때들은 환경이 이렇게 약간 이렇게 흐트러지고 환경이 뭐라 그러죠? 조금 소멸돼가는 분위기죠. 이런 어떤 환경을 맞이하시는 분도 있고 지금 이제 우리 정묘생의 경우에는 환경이 점차 개선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개선되고 다시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환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환경의 어떤 힘든 부분은 많이 이제 나아지지 않느냐. 직업 환경 특히. 그리고 이제 현실적인 장애물들도 많이 개선이 됩니다. 많이 사라지고, 또 이렇게 고쳐지는 거죠. 그리고 또 혹시라도 아직 이제 결혼이라든지 좋은 인연을 못 만나신 분들은요, 이 4월 달에, 만약에 뭐 결혼 상대를 만나신다, 뭐 맞선이라든지 소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만나시게 된다면 상당히 이렇게 좋은 어떤 기련을 만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꼭 뭐 결혼이 아니더라도 이때 만나는 어떤 뭐, 인연들이 어떤 자신의 어떤 가치를 더 높여주는 그런 것에 일조하는 인연들을 많이 만나니까 상당히 우리 87년생 여러분들에게는 이 4월 달이 사람도 좋은 사람 많고 귀인이 있다는 거지. 환경도 나아지고 이러니까 지금까지 침체됐던 것들이 많이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정적으로도 안정을 많이 찾아가는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1975년 을묘생 있습니다. 47세 되시고요. 활발한 뭐 재능 발휘 그리고 또는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 이런 것들이 같이 만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떤 환경 어떤 주변 환경에 어울리는 재능을 계속 만들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그런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겠죠. 토끼띠 여러분들은 이번 달이 다 그런 전반적으로 다 그런 분위기예요. 내 재능이 있었어. 근데 환경도 받쳐줘. 그러면은 1 더하기 1이 2잖아, 그죠? 근데 1 더하기 1이 3, 4, 5, 6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소 이기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거기에서 이왕이면 자기한테 덕되는 걸 많이 챙겨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제가 강조를 한 거거든요. 3월, 75년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47세 정도 되기 때문에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많고 각 분야에서 있어가지고도 상당히 이렇게 관리자 부분들이 많아요. 많기 때문에 번창하는 해예요. 번창하는 달이에요. 영업적으로 영업력이 이제 발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거래처가 더 는다거나 그다음에 이제 자영업자라면은 뭡니까? 손님들이 또 많아지는 거죠. 번창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빠지시겠다. 하지만은 뭐 본인이 계속 그런 것들 준비했고 연마해 왔기 때문에 상당히 4월부터는 활력이 넘치실 것 같습니다. 각 사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흐름이 좋다. 이렇게 예상되고.
1963년생입니다. 1963년생 이제 개묘생 되시고요. 지금 이제 59세 되세요. 59세 되시는데 63년생의 경우에는요. 4월 달이 우리 이제 이 선배님들 본인을 포함해서 가족들 뭐 배우자, 자제분들 있겠죠. 또는 뭐 이제 부모님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요 연세가 되면은 부모님들이 80대 80대에서 요 사이인데, 가족의 건강이 키워드가 됩니다. 가족 건강부터 챙기자. 나를 표현해 포함해서 자녀분들의 사회활동은 평가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굉장히 이렇게 걱정을 크게 안 하셔도 되는데, 평소에도 이렇게 왕성하시거든요. 개묘생 여러분들이 뭐 바깥 활동하시면서 또 부가적으로 뭐 투자 또는 뭐 재테크 굉장히 왕성하신 것이 우리 개묘생이세요. 하지만 이 왕성하다는 게 그렇잖아요. 브레이크 없이 계속 이렇게 쓰기만 쓰시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이제 에너지가 좀 고갈돼서 빨리빨리 채워지면 좋은데 채워지는 것이 늦고 한 템포 늦을 수가 있지, 그죠? 그다음에 내가 쓰는 거는 또 많고 이러다 보면은 그래서 이제 4월 달이 약간 요 언밸런스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쓴 만큼 바로바로 채워지는 우리가 뭐 저기 요새 전부 충전 세상이잖아, 그죠? 충전을 늘 하고 뭐 예비 배터리 끼우고 해서 모든 어떤 가전제품이나 뭐 생활 필수품들이 지금 모두 이렇게 그런 류로 흐르고 있고 자동차도 이제 뭐 전기 충전 뭐 전기차 시대가 이제 도래하지 않습니까? 그런 건데 63년생 여러분들은 요 타이밍이 좀 엇박자가 된다고. 다 따라갈 때 이미 뭐 충전이 돼가지고 왜 계속 배터리가 지금 꽉꽉 차야 되는데 4월 달은 조금 늦게 충전되니까 어때요? 체력은 좀 바닥날 수 있죠. 그래서 몸에 일단 뭐 저항이라든지 몸에 어떤 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또는 몸에 일단 건강적으로 우리가 자신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약한 부위들은 그런 것들이 질병이라든지 또는 뭐 무리를 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요 시기에 우리 개묘생 여러분들은 가족들의 건강, 자신의 건강 또 체크하셔가지고 한 번쯤 휴식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휴식을 취하면서 예,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체력적으로 나아지니까 적당한 휴식과 건강 관리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4월 달은 왕성한 가운데서도 한쪽으로는 자신의 어떤 건강을 꼭좀 챙겨 가셔가지고 가족 전체가 또 앞으로 더 많은 활약하셔야 되기 때문에 체력이 고갈되고 막 방전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1951년 신묘생 71세 되십니다. 사월운세가 보니까요 경제적으로 부족한 것들이 많이 채워지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는 이제 원조를 받는 운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외부에서 도움을 받게 되고 특히 경제적으로 부족한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시기니까, 조금 이럴 때는 막 이럴 수도 있어요. 뭐, 본인이 좀 표시를 하세요, 표시를. 나 지금 좀 어려우니까 좀 도와달라. 그것이 지역사회도 좋고, 아니면은 가족들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왜, 자기 자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경제적인 어떤 그런 어려움들을 뭐 가족, 친지, 자녀 이렇게 원조를 받아가지고 또 조금 이렇게 개선되고 활력이 넘치도록 만들 수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왜냐? 뭐 자제분들, 후손들이 제가 볼 때는 대체적으로 안정적입니다. 발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이런 부분에서 서로 도와가면서 서로 생활할 수 있지 않느냐. 예, 51년생, 신묘생 여러분들까지 살펴봤습니다. 4월달 토끼띠 여러분들은요, 전반적으로 자기 주변의 인적 관계를 최대한 활용해서 경제적으로 좀더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거나 또는 부족한 것을 채워간다거나 영업적으로 또 넓혀간다거나 또는 이런 어떤 재능값들이 자기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온 재능들이 환경에서 필요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서로서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4월달 될것 같습니다. 4월달은 토끼띠 여러분들의 한 달입니다. 고맙습니다.